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과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 생활이라고 우리가 해도 여러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흔히 비유하기를 호흡이다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숨이 멎으면 그것은 그 생명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기도는 마귀의 진을 파는 것이고 승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영적인 일뿐만이 아닙니다. 신령한 일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일이고, 또 이 기도는 땅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기도한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고, 이 기도는 신령한 문제, 그리고 이 땅의 문제, 우리의 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위가 높고 또 재물이 많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 살기 전까지 이 세상은 여러분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귀는 얼마든지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가 있고 인기도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자기 영혼을 팔고 인기를 얻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물질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사탄은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이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하면 문화의 힘, 그 중에도 이 음악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원래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천사장이 타락을 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천상에서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이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이 많고 육체적인 완력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하는 성도 싫어합니다. 왜? 기도하면 사탄의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유하는 일은 세상 쓸데없는 잡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또한 기도는 우리의 씨름이에요. 씨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힘들어도 기도하고, 더 기도에 더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죄 가운데 그 중에 또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큰 죄라고 말씀했어요. 에이, 기도 안 하는 게 뭔 죄야? 남의 거 안 훔치게, 사기 안 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 안 하고 음란하지 않고 부정부패 안 하면 되지. 뭐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 선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호흡은 늘 하고 살면서도 영적인 호흡은 기도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적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특별히 우리 평신도 사역자인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달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한 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일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인데, 이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인데, 아,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냥 계속 어떻게 중얼중얼중얼중얼 하고 하루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 무시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 생활,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이 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힘도 들리고, 뭐 한 5분만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뭘 가지고 자꾸 기도하라는 거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령께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고 마땅히 구할 것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이 받고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 가운데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신득의, 즉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기도로 강조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인 이 기도 생활을 더 우리가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과연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또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어떠한 결과가 있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얻는 게 이게 특권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분들하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일 먼저 오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이건 뭐 아주 막 철칙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고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또 여기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 주의 종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서로 죄를 고하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병들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약도 개발해 주시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치료의 길을 예비해 주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돕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도 고침을 받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 또 제약회사 뭐 약사분들 많은 그런 이런 시설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약이 고치거나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보내주셔가지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3분지 2가 바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갔는데 이 귀신이 병을 가지고 오는데 이 귀신이 쫓겨가면 또 이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적을 믿고 병낫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고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되시고 병에서 놓여남을 받으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보니까 범죄했을 때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에 불편합니다. 마음이 꺼리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마음의 죄책감에 눌리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절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지옥에는 안 가야 돼요. 아무리 북한이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지옥에 비하면 안방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옥의 체험을 하셨는데 지옥에 가니까 그저 그냥 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건 이유가 바로 뭐냐? 죄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먼지 티끌 하나만한 죄가 있어도 그냥 끌려 들어가는데 뭐 걷잡을 수 없는 막감당의 힘으로 인하여 강한 힘으로 빨아들이는데 그 지옥의 밑바닥에 막 떨어지는데 하여튼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엄청난 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데 나는 눈꽃만한 죄밖에 지은 것이 없으니 나는 지옥에 안 간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에 막 끌려가는데 한없이 끌려가는데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끝없는 절망이고 끝없는 고난이요 끝없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그게 막 정신없이 끌려 들어가는데 아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더랍니다.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올라가려고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막 강한 힘에 의해서 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빨아들인 힘에 의해서 막 강압적으로 끌려가는데 아이고 이게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이게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구나.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라 그러더래요. 보혈을 의지하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하니까 갑자기 그 한없는 구덩이로 끌려 들어가던 몸이 딱 멈추더니 그다음부터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위로 쫙 하고 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예수의 피에 대한 그 능력과 그 힘에 대하여 우리가 체험을 이 실감을 못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다른 것도 없어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직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이 끌려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보혈을 부어주셔서 영과 혼과 육체의 틈탄 죄와 병과 마귀와 저주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아마 지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보혈이 뭐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버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지옥 가는 길을 모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여러분 보혈 찬송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씻음받고 용서받는 의로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여러분 이 보혈을 날마다 심차게 의지하고 보혈을 심차게 부르고 보혈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보혈 없이 여러분께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혈이 없이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을 것 같아요? 보혈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 보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문제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역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또 생활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이 소원은 자꾸 주님께 아뢰어야 돼요. 아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정말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꼭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오늘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참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말이 쉽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떤 때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그 아들이 간질도 하고 벙어리가 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만 있으면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음의 소원은 정말 우리 아들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마음에 소원하는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의심이 자꾸 생겨요. 참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병이 낫겠나? 내가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시겠나?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마음속에 이런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이 오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의심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성령님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이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한다고 하면 참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아,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의심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의심의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야 저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시는 분들은 의심도 하나도 안 생길 거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의심도 없을 거야. 의심은 누구나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요, 여러분 집회에 나갈 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마음의 사탄이 막 마음의 두려움도 갖다주고 의심도 갖다주고 네가 뭐라고 네 같은 게 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 귀신이 막 참소도 하고요 별의별 걸 다 하는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도를 하면 희한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내어 쫓아주시고 마음에 희한하게 평안을 주시고 믿어주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의심이 쫓겨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무릎을 꿇고 머리가 이 양 다리 속으로 머리가 들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출퇴문 주시고 말퇴문 마시고 우리 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이거는 꼭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든 적든 간에, 소리를 내든 소리가 안 나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하다가 말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선지자도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했다고.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완전한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끈기 있게 기도를 계속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의심이 다가와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내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는 전투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 여러분 이 저 민속 씨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보면 막 덩치가 막 황소 같은 사람들, 거구들이 와서 막 배도 막 이만하고 근데 아주 가쁜 숨을 내쉬고 온몸이 막 땀투성이가 되면서도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기도는 영적 씨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말 전투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고난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저 기도시킴으로 이 고난은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사람도 주께서 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이 알기는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리고 목사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이것을 믿고 실천에 옮기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유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